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부대원들이 러시아군의 후방에서 기습작전을 감행해 러시아군 다수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수작전군 소속인 UA 아리지 소속 부대원들은 지난 26일 SNS에 해당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해질녘을 틈타 쿠르스크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숲지역에 은밀히 침투합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 뒤로 침투한 우크라군은 약 300m 정도 떨어진 러시아군을 발견한 뒤 침착하게 조준해 발포합니다. 적중당한 러시아군은 힘없이 쓰러졌고 기습을 눈치챈 러시아군은 무차별 사격을 시도해보지만 우크라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 기습을 시도한 우크라군은 위장용 군복과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은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 특수부대원들이 러시아군 10명을 파괴했다며 일부 러시아군은 짧은 전투 후 항복했지만 남은 적군은 소총전투에서 사살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일에는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군 방어선 후방에 침투해 러시아군 14명을 사살하고 3명 위포로를 생포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만큼 최근 우크라이나 기습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